발이 다 얼었어요. 가지 말아요. 우리 처음 그때 처음 그대 멀리 서 있어 내 손길 메마른 마음 스쳐도 그대 상우 씨 답이 늦었나요? 미안해요. 몸살 기운은 많이 심한가요? 제가 이사한 게 아니라 아들이 있던 집을 뺀 거예요. 결혼을 일찍 해서 대학생 아들이 있거든요.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전화를 받은 게 오늘이 처음은 아닌데 직접 보러 온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. 나한테 잘해주지 말아요. 누가 나 귀하게 여겨주는 거 나 너무 어색해요. 최 선배가 저희 팀으로 온다는 소문 들었는데요. 아직 결정된 거 없어. 만약 그러면 저희 팀원들 다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프로 기획할 겁니다. 첫 방송 아이템은 잡았냐? 예, 아까 부국장님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요. 얘기가 별로던데? 다른 거 없어? 잡았던 거 다 까였어. 다른 걸로 다시 뽑자. 나 하나 잡았어. 신문고를 울리고 싶다. 억울한 일로 옥살이 한 사람들 모아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. 야, 그거 괜찮다. 장혜진, 오래간만에 밥값했다. 내가 다시 걸게. 신영아, 나 지금 방송국 카페야. 잠깐 보자. 왜 연락도 없이 오고 그래? 나 지금 회의에서 꼼짝 못해. 그럼 내가 그리로 간다. 당장 나와. 잠깐이라도 나 좀 보자. 윤상우. 잠깐 앉아봐. 할 말 있어. 앉아. 상우야. 시영아. 하라는 거 다 할게. 제발 나 좀 받아줘. 시영아 너 알지? 내가 너 사랑하는 거. 원래 오래 사귀다 보면 다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그러는 거야. 내 짝은 너야 신영아. 그날 다 얘기했잖아. 내 맘속에 누가 있는지. 나 다 이해해. 너 그렇게 잠깐 흔들리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. 나 함인재 정말 좋아해. 그 자식 만나지 마. 너도 말했잖아. 잘 돼도 문제, 안 되면 타격이라고. 어느 커플이든지 어려움은 있어. 나도 소녀시대가 와서 오빠 우리 만나요 하면 나도 흔들리겠어. 삼촌 같은 나도. 너도 똑같은 거야. 그냥 어린애가 와서 좋다고 하니까 그냥 신기하고 설레는 거라고.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 못 알아듣는구나. 신영아. 제발 정신 좀 차려라. 어? 민재 씨. 이 사람 제 여자친구입니다. 다시는 신영 씨 찾아와서 이러지 마세요. 사람 왜 온 거야? 나야 모르지.
오늘이 열흘째 끝나는 날이라고 당신이 부른 거 아니야? 난 보내줄 생각 없으니까 도망치려면 도망쳐봐. 아까 어디서부터 들었니? 다 듣고 모르는 척 왜 이래? 가슴이 뛰어서 진정이 안 돼서 나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니란 걸 알고서 갑자기 숨이 막혔어. 이따 봐. 이따 봐.